하나도 안 무거워요. 어? 이 내 머리인데 뭐가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 가발이 아니에요? 가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곱창 옛날에 똘똘똘 많은 거, 동그란 거 그거고 뒤에 리본, 이거 리본. 아... 리본이고 그럼 앞머리이고 가발. 이건 내 머리. 아, 근데 머리가 굉장히 계신데 10년 더 넘게 기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분은 힘이 나신대요. 아... 그 힘일까요? 25톤 덤프트럭도 명선 씨의 손짓 몇 번이면 순한 양이 됩니다. 야, 핸들 돌리는 게 지금 보니까 초절정 고수의 면모가 물씬 풍기네. 여유가 있으세요. 아, 참 많이 봤다. 잘한다. 오늘은 도로 포장 공사가 있는 날. 여느 때처럼 아스팔트 자재를 실으러 가는 길입니다. 벌써 차가 한 대 와 있네. 언제 왔는데? 아, 이거 좋은데. 어? 아, 이거 좋은데. 늦게? 먼저 일만 가라고.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인제 오는데? 아, 여기는 거의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거의 가족 같은 분이고 엄청 친하고 제일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됐나? 야. 20. 아,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떡고 시작할 때부터 알았으니까는 거의 한 30년 다 돼가네. 와. 자, 이제 기름칠을 하겠습니다, 저도. 기름칠? 자재를 씻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와, 저... 뭐지? 오, 팔에 근육, 이야. 높이 3.2m, 본인 키 두 배나 되는 트럭에 거침없이 오르는 영선 씨. 매일 반복하니 따로 운동도 필요 없답니다. 이제 차 구석구석 기름을 발라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진동하는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파오지만 기름칠을 계속 안 하면은 아스콘이 붙어갖고 계속 또 붓고 붓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과즙도 돼버리고 근데 기름 수시로 뿌려줘야 돼. 아, 자 지금 후진 솜씨 한번 보시죠. 오, 후진이 제일 어렵거든 사실은. 이야, 그냥 25톤 트럭입니다. 이야, 눈빛이. 사이드 미러 보면서 그냥 백미러 안 보고 사이드 봐요, 사이드. 기둥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 요만한 구멍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넘어가 버려도 안 돼요. 뒤에 팍 다 부서져 버리니까. 와, 이분 굴삭기랑 트레일러 면허도 가지고 계세요. 와, 이제 트럭 위로 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자재가 실릴 차례인데요. 자재의 온도는 무려 150도 이상. 아, 운전석까지 전해오는 후끈한 열기에 화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트럭과 함께한 26년 세월. 도로 포장 공사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는 영선 씨. 이야. 대단하다. 어, 되게 멋있다. 멋있어요. 그렇죠? 예. 진짜 돈 잘 벌 때는 1200, 1300까지 갔었거든요. 요즘엔 그것도 안 돼. 절반. 요즘에는. 차 수리만 고장만 안 나고 그러면은 벌게 되면 한 4, 500 정도? 그 정도는 남죠, 아무래도.